키우자 그럼. 진짜? 그럼 얘 엄마부터 정해야 돼. 내가 엄마 할게. 사장님이? 에이, 사장님이 엄마 할 줄 알아?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거 내가 얘한테 해주면 되잖아. 내가 엄마하고 풍이놈이 아빠하고. 풍이가 아빠? 그럼 둘이 부부야? 응. 풍이가 아빠 안 돼. 내가 할게요. 우리 둘이 부부인데. Husband, wife. Yes. 괜찮겠어? 얘 이름 몰랐어요. 딤섬. 딤섬이 어때요? 자꾸 귀엽잖아. 마음에 점을 찍듯이. 딤섬. 딤섬아! 딤섬아! 그럼 얘 이름은 딤섬인 걸로? 그래, 딤섬이 해. 엄마 노릇! 잘해줘야 돼요. 이렇게 쓰다듬어주고, 놀아주고, 밥 챙겨주고, 사랑한다, 좋아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말도 해주고. 엄마는 참 하는 일이 많다. 같이 하면 되지. 그래. 사장님. 응? 퉁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요. 나 잘해주는 거 없는데? 아무튼. 근데 얘 어디 갔어? 호텔에 단판지으러 갔어요. 사장님 눈이 원래 맑기는 했는데 오늘따라 더 맑아 보이네요. 얼굴이 오늘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. 아닌데.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? 좋은 일인데. 헷갈려요? 그냥 화나고 슬프고 외롭고 또 여기가 막 떨리고 그래. 그럴 때는 딤섬이를 아나 봐요. 자식이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게 더 많댔어. 우리 엄마가 알았어. 딤섬이 엄마, 딤섬이 많이 사랑해줘요. 알았어요, 딤섬이 아빠.